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또 왔습니다. 막 오시고 계시네요. 오늘은 평소보다 훨씬 빨리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일요일이라서 그런가? 안녕하세요. 저번 주에 제가 여기 오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 뵈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 저녁 먹고 왔고요. 여러분들은 밥 먹고 오셨나요? 지금 저녁 9시 12분이네요. 뭐 드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저희 콘서트 오는데 다이어트 하시는 거예요? 저희 콘서트 하면 저희만 다이어트, 저희가 오히려 다이어트 해야 되지 않을까? 짜파게티 맛있죠. 고기도 너무 좋고. 카레도 맛있죠. 처음 밥 먹고 왔어요. 콩나물국도 진짜 맛있더라고. 제가 면허 시험 보러 갔을 때, 저 휴가 때, 면허 그 시험을 보고 돌아오기 전에 이제 매니저 형이랑 같이 콩나물국밥을 먹는데, 이야, 맛있대. 콩나물국밥이 진짜 맛있더라고요. 땡초 싹 나와가지고. 저안 피곤합니다. 김치찌개 너무 좋아하죠, 제가 또. 왕새우도 너무 맛있지. 족발, 해장국, 이 시간에? 맛있지. 다이어트를 많이 하고 계시네. 샐러드는 또왜 먹고 계시고. 라면도 제가 좋아합니다. 치킨도 계속 먹고 있었어요. 피자도 많이 먹었는데 피자 먹어본 지 진짜 오래된 것 같다. 갈비도 먹은 지 진짜 오래된 것 같네. 마지막으로 갈비 먹은 거는 아버지가 저 보러 서울 오셨을 때 갈비를 먹은 적이 있는데 맛있대. 떡볶이 너무 좋죠. 제가 야식으로 떡볶이 먹은 거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라면을 너무 좋아해요. 제가 라면을 잘못 끓이는데 하나는 진짜 잘 끓여요. 자신할 수 있어요. 하나만 딱 끓일 수 있어요. 뭐 물량을 잘 몰라서 하나 끓이는 거 잘해요.
라면 그다 끓이고 거의 다 끓이고 있을 때 고춧가루 탈탈탈탈 맛있디. 라면 뭐아 여러분 그리고 그 제가 저번 주에 그 귀걸 귀나 뚫을까 이랬잖아요. 그래서 아, 여기 귀엽게 이렇게 하나 또 뚫고 왔지. 이번 주 저번 주인가 이번 주인가 스케줄 하루 일찍 끝나가지고 매니저랑 차에 딱타 있는데 형저 귀나 뚫을까요? 가시죠. 그래가지고 바로 가서 또 뚫고 왔어요. 이제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대칭이 맞아 버렸네. 저보다 10살 많으시도 이렇게 귀여워요. 더 귀여우실 거잖아요. 저 많이 안 피곤해요. 오히려 방금 조금 쉬다가 와서 피곤하고 그런 게 없어요. 되게 안 피곤해 보이지 않아요? 뭔가 딱 잠에서 깨어난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 저안 아팠는데요? 아픈 적은 없어요. 녹색 니트 감사합니다. 아, 이거 제가 꺼낸 지 얼마 안된 옷인데 또 오랜만에 입고 나왔다. 오랜만이란다. 이번에 처음 꺼낸 거구나. 옷이 편해가지고 입고 왔어요. 지금 주무셔야 되는 분들은 잘 자요. 아, 무튼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보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오늘 이렇게 또 왔고, 이제 보니까 진짜로 콘서트가 얼마 안 남았더라고.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잖아요. 많이들 기다리셨을 텐데, 그죠? 멤버들이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오랜만에 또 한국에서 콘서트 한다고, 우리나라에서 콘서트 한다고 엄청 기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사우디에서 돌아오고 나서부터 저희끼리 맨날 모여서 연습하고 있거든요. 그 준비도 하고 있는데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리허설 하는 것도 재밌고 멤버들이 진짜 웃겨요. 안녕하세요. 와, 근데 진짜 오랜만이네. 저희가 이제 투어 시작을 작년 9월에 했죠. 투어 시작 9월에 하지 않았나? 뭐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진짜 하게 돼서 기대가 많이 돼요. 맞네, 작년 맞는 것 같은데. 그죠? 작년 맞죠? 엄청, 이게, 휴가도 저희는 있었고 해서, 생각보다 되게 멀줄 알았는데, 빠르게 다가와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또 그때 즐겁게 놀아야지 기대를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다음 주 토요일부터니까 그 휴식을 좀 많이 취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희 콘서트는 같이 놀아야 돼서 이게 쉬운 곳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몸 열심히 푸시고 전날에 푹 주무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제가 그때 사우디에서 넘어올 때그 생일이었잖아요. 그때 축하 너무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 찾아봤는데 진짜 뭐 눈이 오고 그랬더라고요. 뭐 그것도 너무 감사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여러 군데에서 연락도 많이 받았고 정말 정말 생각보다 크게 생각을 많이 했던 날이 아니어서
기대를 안 했다기보다 그냥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축하를 많이 받게 될줄 몰랐어가지고 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여러분들 축하 이렇게 받으면서 한국 돌아와서 집에 갔는데 부모님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또 생일 축하해 주시고 해서 네, 즐겁게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이제 잠을 다음날 너무 많이 자가지고 하루 쉬었는데 잠을 너무 많이 자서 제가 또 너무 늦은 시간에 뒤늦게 찾아왔네요. 다른 멤버들은 아까까지 저랑 같이 연습을 했었고 개인 작업이나 뭐 각자 할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막 쌀쌀해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너무 살 빠진 거 아니에요? 저 살안 빠졌어요? 네. 참 이거 방송 키면 참 되게 많은 곳에서 그 저희를 응원해 주는 걸또 이걸 한번 더 느끼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뭐 말레이시아에서 응원해요, 뭐 필리핀 오세요 이런 글들이 많아서 이란을 좋아한다고 말해. 여기 적히는 한국말들이 되게 귀여워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고, 요즘 기분이 어때요? 요즘은 글쎄요, 그냥 너무 좋아요. 막 그렇게 무겁거나 나쁜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요 근래. 그냥 조금 그냥 여러 가지 저에 대한 생각도 좀 하고 있고, 뭐 그것보다도 지금이 너무 좋아서 공연하고 멤버들이랑 또 콘서트하고 이런 것들도 너무 좋고, 또 옆에 있는 친구들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응원도 많이 받고 위로도 많이 받고 저랑 시간도 많이 보내주고 요즘에 너무 좋아요. 저 콘서트 3층 가요. 제가 3층에 제 부자 누구였죠? 방포 앞으로 제가 볼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한번 또 봐볼게요. 그쪽에 뭐 3층이 또 되게 넓으니까 어디 있을지 모르겠지만 꼭다한 번씩 볼게요. Love you, love you. 아이고 또 내일 아버님이 또 생일이라고. 내 아버지가 생일이시라고 하네요. 그 유카님 아버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미얀마를 기억해요. 그럼요, 기억하죠. 저 옛날 막 행사로도 가고 그랬었는데 기억하죠, 너무. 아, 빨리 공연하고 싶다, 그죠? 너무 기대된다. 저희가 이번에 사우디 갔다 왔지만은 우리 진짜 공연하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그냥 같이 이렇게 그런 것도 재밌는 거죠. 여러분이랑도 이렇게 노는 것도 너무 좋은데 제가 공연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막 멤버들이 막 되게 좋아하고 있는 모습 보면 또 제가 신나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같이 좋은 시너지 받는 거겠죠, 그게. 그런 것도 너무 좋아요. 아, 못 오시는 분도 계시구나.
그럼 다 저희 뭐또 공연하니까 다음에 봐요. 여러분은 저희 단체 무대 하는 것 중에서 어떤 무대가 제일 좋아요? 단체 무대 하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단체 무대가 어떤 건지 되게 궁금했어요. 뭐 춤을 추는 것도 괜찮고. 첫 스타트? 다 좋아요? 고를 수가 없어요? 야, 이거 감동인데. 소환, 흥탄, 디오니소스, 미스라인. 미스라인은 진짜 무대한 지 오래됐는데. 피땀 눈물, 디오니소스, 소우주. 되게 좋아하는 무대가 되게 다양하시네. 본싱어도 있네. 본싱어도 함부로 부르면 안 되죠. 너무 저희 잘 울어서 함부로 부르면 안 돼요. 디오니소스, DNA, 페이크러브, 이사. 이사도 있고, 막 하루만, 아이돌, 봄날. 저는, 글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무대는, 저는 저도 다 좋아하는데 저는 지금 콘서트에서 단체 무대 중에 꼽자면 처음부터 막 일단 디오니소스 그리고 그리고 디오니소스 아이돌 소우주 이렇게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 좋아하는데 일단 디오니소스 같이 뭔가 디오니소스를 하면 뭐라 해야 되지? 뭔가 사람이 되게 전투적으로 된다고 해야 되나? 뒤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사람이 되게 전투적으로 돼요. 우리가 간다 이런 느낌. 저희가 그 이렇게 의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의자가 있거든요. 여기 뒤에서 이렇게 의자 이렇게 있으면 뒤에 하나씩 이렇게 숨어서 멤버들이랑 이렇게 막 앉아 있어요. 그러면 뭔가 인이어를 끼고 있으니까 뭐 되게 전투적으로 된다 해야 되나? 막 우리가 간다 막 이런 거 들렸나? 그래서 저 뒤에 있으면 되게 막 눈에서 막불 나올 것 같아 막 이러면서 그래서 디오니소스 무대도 되게 좋아하고요 춤도 너무 그 멋있는 것 같아서 내가 봐도 멋있어. 그래서 우리가 되게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고 아이돌 진짜 너무 재밌어요. 그 노래는 뭐라 해야 되지? 좀 이거는 노래 듣고 춤을 안출 수가 없는 노래라고 해야 되나? 막 심취하게 되는 노래인 것 같아. 신나가지고 그래서 아이돌은 진짜 좋아해요. 아이돌 무대 하는 거 너무 좋고. 그리고 소우주는 가사도 너무 예쁘고 뭐이전 투어부터 그 전투 엔서였죠? 엔서도 너무 좋았고 이 엔딩 곡은 너무 그 예쁜 것 같아요. 소우주도 너무 예쁘고 말도 예쁘고 노래도 예쁘고 엔서도 제가 진짜 좋아했는데
그래서 좋아요. 그래서 호주도 너무 좋고. 어쩜 이 밤의 표정은 이토록 또 아름다. 밤의 표정이 왜 이렇게 아름답네요? 왜 그런 말을 하지? 충격적이에요. 그리고 그 엔서에서도 엔서 나 뭐야 그저 수많은 별을 막기 위해 난 떨어졌던가. 저 수천 개 찬란한 화살의 관역은 나 하나. 아 진짜 그 예뻐요 말이. 그래서 너무 좋아요. 저희가 이제 이번에 휴가 끝나고 모였는데 별이 진짜 많았어요. 근데 그별 보면서 별이 진짜 많았어요. 떨어질 것 같이 많더라고요. 보는데 그 엔서 노래가 자꾸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무대에서 제가 부르는 파트잖아요. 저 수많은 별을 막기 위해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그별 보는 것도 진짜 이쁜데 그 아미밤이 무대 위에서 보면 진짜 예쁘거든요. 진짜 막별 같아요. 이렇게 조명 우리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꼼꼼한데 아미밤이 진짜 예쁘거든요. 그게 진짜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를 때저 수많은 별할때저 별이라는 게 여러분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부를 때도 엄청 소름 돋거든요. 근데 별 보는데 갑자기 그 노래랑 제가 보던 그 여러분들을 보던 그 광경이 딱 이렇게 갑자기 들리고 보이면서 엄청 코가 찡했죠. 그래서 너무 행복했었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죠. 저는 별을 진짜 좋아해요. 안 그래도 별 좋아하는데 뭔가 별에 관련된 더 좋은 기억이나 생각이나 말들을 듣고 느꼈던 것 같아서 별을 보거나 하는 거를 더 좋아하게 된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떠들었네. 밤하늘 좋아요. 저는 밤 바다 보러 가는 것도 좋아하고요. 제가 그 촬영 같은 거 말고 밤바다를 보러 간 적이 정말 어렸을 때 말고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제 친구들이랑만 이렇게 밤바다를 보러 간건 진짜 어렸을 때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오랜가? 친구들이랑 정말 즉흥적이었어요. 그것도 친구들이랑 제가 전화해서 오늘 보고 싶다 그랬는데 그래 뭐 오늘 너가 모이자고 했으니까 너가 가고 싶은데 가자 이래서 나 그냥 던진 거였어요. 바다 보러 가고 싶다 그랬는데 저를 데리고 그냥 바다를 데리러 갔거든. 바다를 갔어요. 저를 데리고 갔는데 너무 고마워서 막 신나서 갔는데 노래 들으면서 갔는데 바다를 보러 갔는데 바닷물이 없는 거예요. 이제 바다를 보러 갔는데 바닷물이 없는 거예요. 갯벌인 거예요, 갯벌. 그래가지고 여기 그 파도 소리 있잖아요. 휴대폰으로 파도 소리 틀고 그냥 보면서 아 경치 좋네. 진짜 웃겼었는데 그때. 웃기지 않아요? 밤바다를 보려고 친구들이랑 그먼 거리를 갔는데 갯벌밖에 없었다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갯벌만 3시간을 보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다음날 아침부터 스케줄이어가지고 뭐 하러 갔는지 모르는데 너무 즐거웠습니다. 진짜 웃긴 거 많은 것 같아요. 생일인 분들이 계시네요. 생일 축하합니다. 아, 요즘 노래요. 제가 휴대폰을 바꿨는데,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시면 안 돼요. 제가 휴대폰을 바꿨는데, 지금 리스트에 노래가 아예 없어요. 아, 있다. 제 옛날 노래 또 좋아하던 노래들이 있어서 오랜만에 했던 거 기억나요? 예전에 그거, 야, 이거는 다시 언급하고 싶지 않은데. 잠깐만. 예전에 저희. 뷰티풀 저희 그거 지영은 없고 아 지영 언제냐 그거 잠깐만 뭐야 가만히 있어 이게 들리려나 엄청 이거 저번에 보니까 소리가 엄청 재지던데 아 이거 틀진 말자 아 언제 건지만 볼게요 잠깐만요 뭐야 언제 건지만 보자 제가 이거 얘기했던 거 다시 보고 그러지 마세요. 별로 다시 보고 싶지 않으니까. 진짜 웃겨. 이거 언제까지? 6년 전이네. 아, 잠깐만. 별로 보고 싶지. 이거 여러분 제가 얘기했던 거 보지 마시고 그 2013년 10월에 데뷔했을 때였네요. 2013년 10월 1일에 올라온 거니까 한 8, 9월쯤 데뷔하고 바로 찍은 건가? 데뷔했을 때인데 그 미국의 노래 이제 뷰티풀이라는 노래를 커버해서 저희가 이제 한국말로 바꿔서 노래를 부른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 노래가 떠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노래 말고 이 노래가 먼저 떠올랐었어요. 원래 이 노래를 좋아하던 노래여서 들려요? 이 노래가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가지고 틀었는데 우리가 했던 게 기억이 나서 다시 보는데 와못 듣겠더라고. 이 원곡은 너무 좋아요. 뭐 우리 노래도 너무 좋지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제 부분은. 그러니까 저 영상 다시 보시지 마시고요. 아니. 보자. 이거 좀 잘못됐어. 이거 하지 마요. 안볼 거예요. 지금 안볼 거예요. 나 이미 봤어요. 옛날 영상 우리 2019년 전건 아예 보지 맙시다. 앞으로. 19년부터 저는 처음 태어난 처음 데뷔한 사람 할게요. 무슨 지예요? 네,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신인 가수 지민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 거는 제가 아니에요. 그거 보지 마요. 앞으로 18년까지는. 아시겠죠? 아, 제발 끝나고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제발. 저는 못 보겠어요. 아, 진짜요? 리스트에 항상 있어요. 무튼 뭐 그것도 들었었고. 옛날에 또뭔 노래 들었어? 이 노래들은 다그 19가 붙어 있는 노래네요. 그러니까 소개 안 할게요. 여기 보면 그 빨간색 테두리에 이렇게 19 적혀 있어서 안 하겠습니다.
역시 전국의 선배냐. 전국 선배님 좀 한참 또 외모에 불이 오르셔가지고요. 선배님 존경합니다. 제가 많이 존경하는 선배님들이죠. 저기 보니까 제이홉 선배님이랑 비 선배님도 계시네요. 제이홉 선배님 그냥 너무 그 무대 너무 잘하시죠. 그렇죠. 비 선배님 항상 모니터로 하지만 정말 항상 열심히 하시는데 얼굴도 진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하, 장난 없어. 등장하면 그냥 멋있더라고요. 멋있습니다. 방탄 선배님들 응원하고 사랑합니다. 후배 중에 지민도 있어요. 신인 가수 언급해 주시면 사랑해요. 어쩌다가 이번에 방탄 선배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또 콘서트에 제가 게스트로 서기로 했습니다. 또 영광스럽게도 또 방탄 선배님들이 또 저를 또 이렇게 많이 좋아해 주셔서 첫 무대부터 끝 무대까지 게스트로 같이 서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26일이고요. 많은 아미 여러분들이 저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미 여러분, 신인 가수 지민입니다. 스피콘 스포를 해달라고요? 저희 콘서트 이거 파이널이라서 다 아시잖아요. 저희 했었던 공연인데. 스포를 굳이 해주자면 그때 우리 신인 가수인 제가 등장할 거고요, 게스트로. 그리고 멋지게 당차게 인사를 드릴 예정이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또 방탄 선배님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빛이 나시는데 저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지 않기 위해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뷰티풀 참 괜찮지 않니 우리 둘저 매력 있죠? 저 매력 있어요. 그 멘트는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 매력 있어요. 커버곡 듣고 싶어요. 저거요? 싫어요. 너무 싫어요. 싫어. 너무 싫다. 난 저거 들으면 안될것 같은데. 저 누구죠? 방탄 선배님이죠? 맞다. 그거. 그래요. 선배님들 영상을 따로 보시고. 제가 누구냐면요, 저 지민이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하는 자꾸 그 뭔가 놀리고 싶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저 아니고요. 저는 올해 데뷔했다니까. 그건 없는 얘긴데, 그거 하시면 안 되죠. 아이쿠, 장염 걸리신 분이. 장염 때그 조심해야 돼요. 장염 때뭐 어떻게 해야 되지? 기다려봐요. 장염 걸린 분이 있대요. 여러분, 장염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화장실 엄청 가지 않나? 그거 되게 아플 텐데. 배. 장염. 장염. 장염을 멈추기 위해서는 제가 또 도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속이
대변 얘기가 나오네. 아, 이렇게 웃으면 안 돼. 되게 심각한 일이라서. 장염. 뭐 하라고? 약 먹어야 된대요. 아, 죄송해요. 이런 말밖에. 잠깐만요. 약 먹어야 되고요. 잠깐만요. 자,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드시고요. 여기 여러분들 써주고 계시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행복하게 지내요. 여기 팬분들은 이온 음료 드시라 했는데, 여기는 미음 같은 것처럼 부담이 없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천천히 먹고, 술 마시지 말래요. 장염인데 또술 먹는 그런 미련한 행동을 하지 맙시다, 우리. 매운 거 먹지 마시고요. 그리고 따뜻한 물 자주 마셔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장염 한 방에 나읍시다. 약잘 챙겨 드시고. 아시겠죠? 장염 걸리면 화장실 엄청 가잖아요. 그 아픔을 알지 또. 음식도 있네. 너무 장염 얘기하나? 부끄러우실 텐데. 장염 기다려보세요. 자, 유제품이 안 좋다네요. 전, 오, 이건 또 몰랐네. 유제품이 안 좋대요. 우유도 유제품 아닌가? 저는 오히려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안 좋다네요. 발효 음식도 피하세요.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 따뜻한 거라 했지, 뜨거운 거는 안 된대요. 카페인, 알코올 같이 장애 기계적, 화학적 자극을 준 요인을 피하세요. 아시겠어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염 걸리, 빨리 나으세요. 아, 유제품 먹으면 더 화장실 가요? 난 몰랐네. 나 이때까지 막 장염 걸리면, 아, 속이 안 좋으니까 우유 같은 거 마셔야겠다 이러고 마셨는데, 안 좋은 거였구나. 아, 그건 위구나. 아유, 전 의사의 머리는 아니고요. 목이 너무 아파요. 감기 걸리고 열 났어요. 기다려봐요. 또 제가 또 감기도 찾아줄게요. 감기 빨리 낫는 법. 감기 그 고춧가루에 쏟 죄송합니다. 손을 잘 씻으시래요. 감기 걸리면. 아, 맞아. 그거, 가습기. 나는 가습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편도가 되게 커서 애초에 날 때부터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편도가 이렇게 커요. 그래서 감기도 되게 잘 걸리고 목이 되게 빨리 쉬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저 공연 한번 하면 한 일주일 정도 목이 안 나올 정도로 목이 잘 쉬고 감기도 잘 걸렸었어요. 뭐 지금 근데 좀 단련이 많이 된것 같은데, 이 감기에 잘 걸리시는 분들은 그 예전에 그 아버지가 좀 해주시던 게 있는데, 그 목에 손수건을 되게 자주 두르고 있었어요. 제가 목이 되게 자주 안 좋아서 그랬었는데, 어떤 뭐 아시다시피 탄산이나 뭐 그런 거안 되는 거 알죠? 네, 알코올로 목을 씻는다고요? 그거는요, 전화하는 거고요. 하지 마요.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저희끼리 막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아, 목이 안 좋은데, 아씨, 알코올로 씻어야겠다 이런 그런 거 하지 마요. 다 쓸데없는 미련한 행동입니다. 아시겠어요? 맞아요. 진영도 그랬어요. 심장이 아파요. 그럼 또 심장 검색해야지. 기다려봐요. 심장 빨리 낫는 법. 심장 통증. 기다려봐요. 심장 통증에 대해서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아, 심장 통증에 또 도움이 되는 음식이 있네요, 여러분. 자, 심장, 여러분의 심장이 안 좋다면, 자, 또 있네요. 항상 있네요. 음주, 커피 같은 게 섭취하는 게안 좋고요. 숙면을 자주 취하시는 게 좋고요. 뭐 이상한 용어들인데 잘 모르겠고요. 뭘 먹어라는 거죠? 이거 말이 너무 어렵고요. 몇 시지? 일단 가슴 통증이 빨리. 여러분의 심장 건강 안녕하십니까? 아, 죄송합니다. 이거 홍보하는 글이었고요. 어디 오라네. 하여튼 여러분 심장이 안 좋으시면 그 숙면을 꼭잘 취해 주시는 게 좋고요. 여러분이 저 때문이라고요? 그러면 제가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프지 마시고, 제가 만병의 원인이었으니, 얼른 사라질게요. 안녕.